네, 여러분들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이 연결됐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의원님 법사위 오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아니,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예. 법사위 회의 진행 중이시죠? 아, 아니요. 법사위 회의는 아니고요. 그 법사위 회의는 아까 한 12시 40분경에 끝났고 네네. 지금 이제 또 저희 당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TF를 지금 구성해서 네네. 네, 요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면서 그 정책협의 회의를 하고 네. 있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일하는 법사위를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네네. 그 오늘 법사위 굉장히 법무부 현안 질의였죠? 예. 오늘 추미애 장관도 나오시고 어떤 네. 주요한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나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 어떤 것들이 좀 핵심이었는지 좀 짚어주십시오. 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이게 법무부 업무 보고였기 때문에 네네. 또 여당 의원님들만 있어서 사실은 그 강도라든가 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조금 그 말랑말랑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네네. 그럴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센 이야기들, 센 발언들이 이렇게 질의들이 오고 갔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님께서, 추미애 장관님께서 네.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작심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했던 대검찰청 감찰 부장 패싱 논란과 관련되어서 네. 명확하게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확실하게 지적을 하면서 네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며 해당 그 인권감독 간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 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감찰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로까지 나아가겠다라고까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발언까지 하셨어요?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표현은 그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하다가 또 김남국 의원님 전화 연결 중에 단독 김남국 내용 사실 내용과 다르게 추미애 장관 띄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의원님 되셨으니까 정확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정확하게 진짜 그 네. 취지는 그런 작심 발언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간단하게 티타임을 했는데요. 예예. 예. 이제 제한 없이 질문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미애 장관님이. 예예 예, 티타임 하는 동안에 그 외구들이 없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없으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얼마든지 질의를 하라 그런 뜻이겠죠 예. 아 아마 맑은 그 국회 장관님께서도 답답하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물어봐야지 질문을 하는데 네네.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질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감찰권 이거 이를 통해서 검찰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감찰권 말고도 채널A 건도 혹시 질의가 갔었나요? 네, 채널A 건도 질의가 갔었고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데 네. 법무부 장관님 이것도 역시나 확실하게 좀 챙겨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그 결국에는 이 채널A 건이 검언 유착이지만 또 동시에 사건을 어떻게 보면 조작하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렇죠. 또 한명숙 전 총리권과 공통점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좀 유사하고 비슷한 점이 예, 많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는 법무부 산하의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네.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 저는 이 사안이 한 번은 아닌 것 같다. 매우 지금 유사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여러 특수부 수사를 전수조사를 하든지 다른 특수부 수사의 여러 문제점까지 좀 함께 다 들여다봐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법사위에 들어가시니까 너무 이렇게 언론이 왜곡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즉 바로바로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시고 너무 진짜 일하는 국회를 보는 것 같아갖고 너무 자랑스럽고요. 김남국 아,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네네. 원래 첫 번째나 두 번째 질의자였는데 예. 질의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맨 나중에 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어떤 질의하셨어요? 아 예, 원래 이제 제가 첫 번째 질의자였는데 네네. 예, 저희 이제 최기상 선배님께서 네네. 그 다른 그 회의가 있어서 네. 그 최기상 선배님하고 질의를 바꾸다 보니까 이제 그 맨 끝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어떤 질의를 중점적으로 예, 하셨어요? 김남국 의원님. 제 질의는 7월 인사와 관련되어서 검찰에서는 그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거나
최소화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그 검찰 문화가 바뀌고 잘못된 수사가 바뀌려면 사실은 인사에 의해서 제대로 된 평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사 2월 사실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아서 7월에 한 번 더 확실한 인사를 하셔야 된다.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여쭤봤고요. 네. 어떤 대답이 네. 들어왔어요? 그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분명히 그 공판부, 형사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월 인사가 문책성 인사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인사가 문책성 인사다. 2월 인사가 2월에 있었던 인사는 2월에 있었던 게 예. 예, 문책성 인사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 제가 이제 또 질문한 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네네. 여러 막 참고인들을 불러가지고 막 난리 하는 것이 네. 수사권 남용의 측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수사권 남용 못지않게 기소권 남용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로서 첫 번째가 2016년도에 있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렇죠.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검찰에서 정관 예우를 통해가지고 거의 뭐 면제부를 줬죠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래를 돌려줬어요. 환부해줘버리고 가볍게 처벌하고 구속 수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된 그 기소권 남용 사례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문서 위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정말 사기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사기 혐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가벼운 문제로만 이렇게 처벌을 해버려서 이러한 것들은 좀 총체적으로 문제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수사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위법 수사, 표적 수사, 조작 수사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지만 네. 동시에 수사권 남용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마지막 제가 제 질문 마지막이고 우리 또 있는데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 되시고 예. 처음 오늘 질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기분이 좀 어땠는지 아니면 뭐 떨리는 게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 너무 기대가 많이 돼 갖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예. 김남국 최고였다라는 얘기보다 소병철 의원님 오늘 대박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님이 네네.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감하게 네. 질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예. 본인 오늘 질의 느낌은 어땠어요? 떨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떨리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 네네. 이게 발언 순서가 매우 중요하구나.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이제 앞에서 나와버리니까 다 나와버리니까 한번 나온 게 아니라 몇 번을 나와버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제 질문 중요한 건데 네, 네. 많은 국민들은 법무부 네. 어떤 현안 질의하는 것보다 이 윤석열의 검찰은 언제 이 계획이 없나요 아직? 검찰을 좀 불러다가 법사위에서 이거 총 이 민주시민들은 그거 좀 진짜 어떻게 전문용어로 검찰 좀 데려다가 국회에서 조직기를 바라는데 검찰 예정돼 있지 않나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예정돼 있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개원을 하면서 네.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 정책 과제들을 보고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가 많고 이제 시작이니까 더욱더 좋은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여기 예. 패널 분들 곽동수 선생님과 안진걸 소장님이 준비한 질문 하나씩만 받고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이재용 씨 구속 엄벌 촉구 예. 그 주진우 기자랑 농성 때 와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네네. 건강 괜찮으신 거죠? 아, 괜찮습니다. 네. 예. 그 법사위에서는 예.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이슈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자잔법도 있고. 예, 예. 그런 법들도 앞장서서 잘 처리해 주실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요? 네,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도에 참여연대에서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에서 안진걸 소장님하고 함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의도 공원에서 땡볕에서 시위하고 있었던 그게 기억나고요. 예, 그때 예. 아마 제가 처음으로 연대의 힘을 느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참 무흐탑니다. 예. 흐뭇을 넘어서 무흐탑니다. 요즘 안진걸 소장님이요. 조금만 네. 좀 있으면 막 이렇게 너무 어제는 정우성 만나고 오더니 요즘 막 외연확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곽동수 선생님. 네. 저는 네. 법정반 기대반 되는데 소병철 의원을 주목받았던 이유가 예. 멘트가 이랬습니다.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죽어라 일하는데 지휘부 예. 몇몇 검사들 때문에 감찰 문제가 제기됐다. 감찰 요청은 독립성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관이다. 봉숭아 악당이냐라는 센 멘트를 던졌어요. 아, 네. 이런 멘트를 봉숭아 악당이냐 이렇게 되면 마저 하고 무릎을 치는 게 생기거든요. 김남국 의원님 오늘 질의한 거 보니까 검찰 예.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중요하고 좀 진부했습니다. 이런 멘트 같은 거 좀 준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 뭐 이제 좀 센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센 발언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논리적으로 이제 좀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아, 이게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키워드 이제... 하나를 딱 저도 논리적으로 해서 맨날 말은 뭐 돼 있는데 별로 들리는 게 없거든요. 의원은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거 연구 좀 하시고 여기 개총서 그런 거 전문이에요. 아, 그래도 또 그 뭐야 감찰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좀 공개하자 그 촉구하자라는 그거를 먼저 꺼내서 또 김진애 의원님이 또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것도 네. 좀 얘기하기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하시는데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우리 김남국 의원님, 내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 앞으로 예. 추미애 장관님이 민주당 출신의 장관이지만. 그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감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실하게 확인한 거는 네. 추미애 장관님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시다라는 네. 거 확인.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박수 한번 보내리죠. 네. 자,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조중동 사준모 법세련은. 김남국 확인되지 않는 사실 방송 도중 나와 막 이렇게 짓거릴 수도 있는데 늘 방송을 처음부터 봐라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